자, 오늘도 그러면 증시 각을 또 재봐야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곽상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저 각이 좀 보입니까? 그 워낙 미국이랑 이란 때문에 지금 심각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참 증시는 되게 웃겨. 뭐 좀 될 것 같으면 뭔가 또 짱돌이 뚝 떨어져. 악재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요건 몰랐지? 이렇게 될지 몰랐고 리스크 온이 뒤로 확 후퇴하는 상황들이 왔고요. 공은 이란한테 갔다. 오늘 저기 이제 지난 주말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네. 미국은 확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기서 끝내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란이 이거 가만히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네. 왔죠. 그래서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상황 달라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스크온이 확 퇴조를 하면서 주식시장 하락보다 더 크게 나타났던 것은 채권이 강세를 크게 나타냈다는 점하고 네. 보통 지난 그 몇 개월 동안 나타났던 주식시장과 연동하던 금값과 유가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올랐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리스크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웃기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완전한 거죠.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웃기는 상황. 네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금값은 아주 위험할 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서 이제 금값이 그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경기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비한 금값 상승이 이어졌는데 네. 주식시장이 떨어졌 즉 리스크 자산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자산의 극단적 회귀가 나타나면서 금값이 네. 더 크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가는 밴드를 우리 이쪽 안에서 정밴드를 깨면서 정수밴드 깨면서 6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64달러 이상 올라가다가 네. 그나마 이제 좀 떨어지면서 마감됐는데 그 뉴스 상황에서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재고가 굉장히 크게 늘었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번 이슈가 어떻게 될지 다 잘 모르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란이 무슨 행동을 할지 아시겠어요? 이란이요? 네. 별 행동 못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지. 네. 그러면 투자자들의 일반이 어느 정도로 이걸 모르느냐, 네. 모른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고, 바로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졌는데, 만에 하나 이제 그 추모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란이 행동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한 번 정도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여건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좀 많이 떨어져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연준 의사들의 연준 총재들의 발언 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 경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이냐, 전쟁 위험 또는 뭐 테러 위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느낄 것이냐가 미국 시장이 결정할 것이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올라야 될 부분 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모두 올랐어야 되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리스크 반영은 한 겁니다. 일단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리스크를 한국 시장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 개장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더 추가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것들은 이미 선반영은 하긴 했다. 녹였다. 시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다음 국면 즉 이란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남아있어요. 그 어떻게 반영될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부분. 네, 그렇게 오늘 시장을 보시면 네. 큰 무리는 없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시면은 지표들 한번 살펴보시면 오랜만에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렇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큰 뉴스 갖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올랐는데 오름폭 다 반납하면서 오히려 떨어진 효과가 났는데 네. 미국 시장 오른 것만큼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이슈라는 것은 특별히 한반도에 계신 분들은 전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런 전쟁 위험, 지정학적 리스크는 3일 이상을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은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건은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만큼의 불확실성은 있으되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치로 보면 우리 심리가 느끼는 만큼의 충격파를 시장에 주지는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S&P가 0.7% 빠졌고요. 네. 다우는 0.8, 나스닥은 0.79, 그리고 러셀은
0.45% 빠지면서 우리가 느낄 만큼의 그런 충격, 전쟁 당사자로서의 미국이 느낄 만큼의 그런 충격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강력한 상승장세에 상당히 큰 찬물을 끼얹었는데 네. 이건 사실 뭐 정치학자라든가 이 정치경제를 같이 해야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 시기에 이런 짓을 했느냐 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네. 일정 수준 과속할 수 있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죠. 스스로 밟은 거죠. 그런 생각도 이제 온갖 음모론이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행적들을 보면 아 이거 다 계산 속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너무 올라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우린 트럼프가 네. 뭘 해도 네. 철저히 계산된 거라고 생각하는 막 그런 음모론이 막 네? 생겨 막 진짜 떠오르더라고요. 뭘 이게. 해도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생각 막 날개를 피면서 왜 바그다드 공항에서 죽었지 이란 저기 사령관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지 근데 옛날 같은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그냥 아 충격 한번 맞고 가는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몇 가지는 좀 음모론적으로도 해석은 가능하진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럽 시장도 독일은 영향을 받았고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소폭 올라서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역시 뭐 예상되는 대로 달러 지수는 96.90으로 네. 가격이 소폭 올랐고 다른 통화들은 소폭 약세. 근데 원화 약세가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1,165원 95전 1,166원 정도까지 약세를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달러에는 107.94엔 93엔으로 마감됐고 위안은 6.96으로 별로 변함이 없어요. 중국은 또다시. 그리고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었는데요. 저희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을 때 10년물이 1.877이었어요. 네. 근데 1.793이니까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을 가졌습니다. 한 8bp 정도의 변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채권 강세 그러니까는 위험 자산 회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값이 1555달러예요. 1555달러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빠르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이슈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줬고 WTI도 63달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식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은 1.8% 네. 빠졌고 나스닥은 1.27%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되돌렸는데 오른 거에 비해서 되돌린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들을 한번 보면 네. 되겠는데 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왜 미국이 확전을 원치 않느냐 이 발언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는 지난밤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라고 했어요. 중단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단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진짜 재미난 얘기는 미국은 이란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아, 네네네. 예,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란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 그렇다고 협상해서 이룬 적도 없다라는 묘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거의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명색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지만 약간 쫄리긴 쫄릴 거야. 왜요? 아니 자기 뭐 임기 끝나고도 일하는 저 약간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네? 아 해외 여행이라도 뭐 골프 여행이라도 제대로 가겠나 이거. 지금처럼 경호원이 많이 붙는 것도 아니고. 아 네? 그럼 이제 그 저 와이프가 뭐라 했을 거야 아마. 트럼프의 막 형상금 벌고 뭐 이런 거. 아 지금 아까 못 봤어요. 아까 뭐 5천만 불인가 뭐 이란 정부에서 붙였다는데. 네. 근데 또 그 전에 해결하고. 물론 알겠죠 트럼프가 아니, 떨어지면 어떻게 아, 떨어지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의 총재들이 이제 연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확 묻혔어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읽어보면 본질적인 미국 경제를 읽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미국 경제 전망의 위험이 줄었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서는 통화 정책 기조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가 적절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통화 기조가 안화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현 연방 기금 금리와 관련해서 꽤 만족한다라고 얘기했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경제는 여전히 건강하다. 최근 고용 보고서와 연휴 소비 흐름에 고무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버트 카틀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 유가 반응이 과거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2에서 2.15%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은 총재들은 별로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금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은 금리 현재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 요거 이란 사태 이후에 1월 달에 그 FO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기존에 네네네. 5%였는데 네. 9% 정도 보고 있어요. 인하 확률을 네. 그러니까 네. 뭐 인하 안 할 것이다라고 여전히 보는 거고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PMI가 47.2로 예상 떨어졌다. 예, 49보다 50이 기준점인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2009년도 6월 46.3 나온 이후로 최저치 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반면에 네. 미국 상무부가 11월에 집계한 건설 지출은 전달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또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은 계속 저금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양호하게 나오는데 제조업 지수는 좀 꺾이고 있는 이런 흔들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엇갈리는데 어찌되었건 한국 시장에서는 아마도 심리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미 목요일 금요일 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것도 없다. 이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뭐, 네. 뭐 떨어질 게 뭐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뭐 좀 험악한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란 말고는 뭐 다른 악재는 크게 없는 거죠 지금 있습니까? 네, 지금 제 생각에 제 눈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란 문제가 얼만큼 불확실하냐 이만큼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며칠 이번 한 주간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은 참 문도 없고. 되는 것도 없네. 이런 좀 답답한 너, 상황인데 그러나 어쨌든 비관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호재를 좀 말씀드리고 가야죠. 네. 떨리실 테니까 떨리실 테니까 또 뽐뿌기의 그 본성을 네네네. 발휘해서 이 뉴스는 다음에 이번 주말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애플이 아시다시피 올해 판매 전망치를 1억 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예, 올해. 보통 8천만 대 내외 뭐 네. 이런 식이었는데 1억 대예요. 네. 20% 증가입니다. 그 애플의 최대 밸류 체인은 한국의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 증가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SD, 삼성 SDC,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의 최대 고객사는 누구냐? 삼성전자냐? 아니다. 애플이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해 이쪽 이미 좀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9월 달 출시면 1분기와 2분기의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품사는. 부품사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번 3월에 출시쯤으로 예상되는 SE2 버전 즉 아이폰 9으로 추정되는 그 버전이 몇 대나 팔릴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네. 하나 삼성전자가 한 12조 원 정도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ET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일단 D램 가격은 아직까지 좀 의문인데 네. NAND는 안정됐다라고 판단하고 설비 투자를 증설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도체 설비 그 가장 내용들을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설비 네. 증설을 하겠다라는 것은 업황을 굉장히 이제 좋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1월 정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는 뭐라고 했냐면 올해 설비 투자 계획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언에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재개한다면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기는 힘들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들을 결행하기까지는 현재 이 정도 마진이면 충분하다 또는 마진이 더 이상 꺾이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의 판단이 있지 않고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IT 상황들이 그렇게 어둡진 않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기승전 IT네. 그죠? 아 제가 사실은 네. 마치 어떤 사람들 IT 전문가처럼 저를 아니 그걸 뭐라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살길도 그렇고 지금 주시장의 어떤 활로도 그렇고 네. 대출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뭐 네.
이쪽 통신 장비 이쪽 이게 네. 범 IT니까 네네. IT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스마트폰이 연 새로운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저도 주말에 저희 딸이 보여준 유튜브 정말 옛날 같았으면은 공중파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응되게 기업들도 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람이 제일 많이 이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스마트폰이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뭐 돈이 어쨌든 나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